이번 달, 8월 달도 이제 2주조차 안 남았는데요. 안부 원하신 분들은 8월 달 안에 1대1, 1대2로 가입을 원하신다면 무조건 이거 생명보험사로 가입을 하셔야 돼요. 8월 달만큼은 생명보험사가 더 저렴하고 1대1, 1대2로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8월 달은 무조건 생명보험사고요. 그리고 9월 달 되면 그때 생명보험사가 손해보험사처럼 축소가 된다. 그럼 그때는 손해보험사로 추천을 해드리겠죠. 레이본이 한도와 나이 상관없이 가능한 거죠? 맞습니다. 자, 정리해드릴게요. 유사함, 각 회사별 유사함이 ABL은 8천까지 가입이 되고요. 기존에 얼마가 있든 간에 아니면은 타회사가 얼마 있든 간에 누적 안 보고 8천만까지 가입이 된다. 40세까지는, 50세까지는 7천만원, 50세 이후로 80세까지는 5천만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훈구생명은 1대1로 가입이 암사천, 유사함 4천 가입이 가능하고요. 40세까지, 50세까지는 3천만원씩, 50세 이후로 75세까지는 2천만원까지 가입이 되고, 일반암은 갱신형으로 돌릴 수가 있고 10년 뒤에 삭제가 가능하다. 업계 누적은 7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부분들. 동양생명 같은 경우는 1대1로 가입이 가능하고 갑상선, 저하지, 한지증, 약복용에도 부담부 없이 가입이 가능하고 업계 누적이 9천만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부분들. 4위는 하나생명. 이거는 이거 아까 전에 그 순서랑 틀려요. 그냥 막연히 제가 올린 거예요. 하나생명 0대20 일반암 필요 없이 유사암 2천만원 가입이 가능하고 주계약이 일반암이 아니고 암 수술비 관열 50만원, 비관열 10만원 가입이 된다. 업계 누적 안 보고 유사암이 갑기경제 대장전망내암 플러스 두 가지가 더 들어가 있다. 유방암이랑 양성 내종양. 마지막으로 미래세지예요. 어깨 누적 안 보고요. 일반암 2천, 젊으신 분들은 3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어깨 누적을 안 본다. 1대1로 가입이 되고 일반암 2천, 유사암 2천만원으로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부분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